안녕하세요. 레빗 MEP 실무 뜯어먹기의 진행을 맡은 SCK 이경미 김종만입니다. 저희 마지막에 준비한 것은 대망의 심화편입니다. 바로 부하계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전편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조명기구, 콘센트 등의 패밀리의 각각의 특성을 부여하고 그리고 수배 전반과 시스템 커넥팅을 함으로써 시스템 내에서 부하계산이 되는데요. 이거를 부하계산서로 또 만드는 그런 방법들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하계산 편에서의 핵심은 이 바로 시스템 커넥팅 작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일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작업입니다. 시스템 커넥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하 계산서를 작성하는 방법까지도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심화편이죠. 네. 아마 부하계산 전기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하계산 관련한 일람표, 레포트죠. 이거 네. 되게 관심은 많으셨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도 자료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뭐 해외 그런 영상은 있어도 아마 국내 한글로 되어 있는 영상도 거의 못 보셨을 텐데 저희가 또 전문가이신 대표님을 모시고 이제 마지막 엔딩은 이 부하계산으로 장식을 해봤습니다. 확실하게 실물을 뜯어먹게 해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전기설비 부하계산에 대한 준비를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사전에 부하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개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 지금 보면은 사전 준비 작업에서 부하계산을 위한 패밀리 속성 추가라는 게 있는데 저게 어떤 작업인가요, 대표님? 네. 패밀리를 만들면 보통 이제 카테고리를 맞춰서 이제 작성을 해요. 네, 맞아요. 뭐 라이팅 네. 픽스처 네. 뭐 이런 식으로 일렉트리컬 이퀴먼트, 일렉트리컬 픽스처, 네. 뭐 디바이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는데 네. 그게 이제 대부분 형상 위주로 이제 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부하 계산을 하려고 하면 시스템 커넥팅을 해야 되는데 시스템에서 이게 전기 속성을 가진 객체인지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속성 추가, 전기적인 그 속성을 추가, 그러니까 커넥팅을 해주면서 만들어준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껍데기 뿐인 패밀리에 그 부하 계산을 커넥팅을 하기 위한 속성을 네. 추가해준다라는 네. 개념이겠네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사용 전압에 대한 정의와 그 다음에 전기 배전 방식에 대한 정의를 레빗 프로젝트 파일 안에서 이제 그 전기 시스템 세팅 있잖아요. 네. 거기서 세팅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아, 그럼 저 배전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단상인지 상상인지, 네, 상상인지 뭐 이런 네. 부분에 대한 정의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사전 작업이 끝나면 그다음에 부하 계산을 해야 되는데 네. 저 부분은 또 어떤 내용인 거죠? 이제 그 전등이나 콘센트, 전열 분열, 전열, 그다음에 분전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일단 오늘은 부하 계산을 해볼 건데 네. 이것들을 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커넥팅을 해서 실제로 부하가 분전반에서 집계가 되는지 그리고 또 분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메인 분전반에 분전반 부하가 또 거기에도 집계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작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분전반을 만들었으면 일람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분전반 단성결선도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레빗에서는 단성결선도 형식으로는 안 되고요. 네. 부하계산서 형식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단성결선도라고 형식이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한데 그 중간 어느 쯤에 있는 그런 일람표 같은 게 작성이 돼요. 네. 그 일람표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일람표에 어떤 정보들을 추가해서 편집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레빗에서 이제 직접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제가 부하 계산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하면 좋을까 네.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네. 잠깐 근린 생활 시설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앞에 했던 모델하고도 다르네요. 좀 다르죠. 왜 그러냐면 이제 상가는 각 호시별로 그 컨트롤할 수 있는 분전반이 호실별로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호실별로 있는 분전반을 메인 분전반이 컨트롤하고 그 호실 안에는 전등도 있고 콘센트도 있고 뭐 이제 간판용 전원, 뭐 동력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전열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런 부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이 근생으로 한 거고요.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패밀리 중에 콘센트가 벽을 인식해야지만이 부착이 되는 패밀리라서 그렇죠. 제가 일단은 콘센트는 벽에 무조건 붙으니까 네, 그래서 벽을 일단은 모델링을 해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 했던 것처럼
전력 간선 설비, 전열 설비, 전등 설비. 이세 가지 도면을 프로젝트 파일에 임포트해서 뷰를 만들고 그 종류별로 이제 세팅해서 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뷰를 먼저 만들어서요. 해당 뷰를 일단 구분하는 이유는 종류, 그 맞는 카테고리별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뷰를 이제 구분을 하는 거고요. 또저 뷰에 들어가는 그 CAD 도면도 네, 달라지겠죠? 달라지죠. 그러니까 전기 실제 설계할 때 사용하는 분류되는 종류로 지금 구분을 한 거고, 네. 일단 전력 간선의 도면을 한번 이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트, 네. 그다음에 포트캐드, 항상 계속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항상 저희가 이제 하는 거고, 전력 지금은 간선, 예, 전력 전력 간선, 간선이네요. 네, 그쵸. 그다음에 밀리미터, 그리고 수동으로 네. 해서 오케이. 들어오면 제가 그리드까지 기존에 먼저 세팅을 해놔서 맞춰서 이제 얼라인만 시켜주면 네. 되네요. 지금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전등에 이거 색깔을 조금 바꿀게요. 너무 지금 잘안 보이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까만색으로 할게요. 그냥 네. 노란색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도면으로 지금 보시면 조명 기구가 LED 50W잖아요. 이 상가 안에 있는 조명 기구가. 그래서 저희는 LED 50W만 모델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라이팅 피스처는 LED 50W용으로 준비를 해 놓았고, 그리고 전열 콘센트는 일반용 콘센트랑 그다음에 이것도 잘안 보이죠? 이게 흰색 바탕에 노란색으로 하면 진짜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랩드에서 이렇게 색상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게참 다행인 거죠. 이게 일반 콘센트,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 그리고 간판용. 간판용. 네, 여기 보면 간판용이 한개 있고 두개 이렇게 있고 일반 콘센트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대기전력 콘센트가 있는데 이거까지 뭐 저희가 이제 뭐 감안을 하면 좋은데 일단은 그냥 일반 콘센트로 보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력 간선. 전력 간선도 색깔을 바꿔놓을게요. 자, 검은색으로 하고, 지금 호실별로 분전반이 한 개씩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거를 총괄, 이것들을 총괄하는 메인 분전반. 이게 글린 생활, 이게 제가 이 2D랑 그 다음에 전기실 3D 모델링 했던 현장인데요. 이 상가 2번 상가, 글린 생활 2번이고, 실제로 이제 있는 도면 가지고 지금 제가 준비해 온 거거든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도면하고 준비 작업은 이제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압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배전 방식에 대한 정의를 지금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패밀리에 대한, 패밀리를 일단 메인 분전반,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호실에 있는 세대 분전반, 이두 가지를 로드 시켜 놓고, 이거 어떻게 커넥터를 붙이는지 한번 이제 쭉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스템에 일렉트리컬 세팅 ES를 눌러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볼테이지 전압 세팅이 있어요. 이게 구분 전압에 대한 명칭인 거죠. 정의요. 예, 220V. 저희가 사용하는 게 220V이고 밸류 값도 220V인 거죠. 네. 그리고 미니멈, 맥시멈. 그래서 저 우리나라는 전기 품질이 엄청 좋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전자기기 같은 것들이 전압이 막 이렇게 불균형하게 들어오면 에러도 많이 발생하고 문제가 많이 손상도 생기거든요. 되겠죠. 예. 그래서 뭐 진짜 정밀한 그런 장비를 쓰는 데는 정전압 장치를 사용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저희 뭐 쓰는데 크게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210V, 미니멈 230V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미니멈 그러니까 210. 220에서 10, 10, 10, 10, 10 차이로 네, 좋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380 380볼트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380볼트. 이건 일반 가정용이 아니라 뭐 이게 근데 이제 배전 방식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봇대에서 전압을 이제 일반 가정으로 넣어줄 때 네. 220으로 넣어준 경우도 있고 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잖아요. 네, 세대수가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22,900볼트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22,900을 또 전압 만약에 거기까지 계산을 한다. 하면은 22,900도 그, 해야 돼요. 해야 네, 해, 세팅을 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할 거는 일단 380볼트짜리 그까지만 사용을 할 거니까 메인 네. 메인 분전반이 삼상 사선식 380볼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네. 뿌려지는 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네. 쓰는 220볼트로 네.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또 그냥, 10씩만 네. 더 추가해서 370. 네. 이거는 430. 크게 의미 없어요. 솔직히 네. 이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앞에 있는 거 두 개. 네. 그리고 이제 배전 방식에 대한 분류를 할 건데 네. 이거는 그냥 한글로 할게요. 단상 220볼트. 네. 볼트.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극수이거든요. 네. 싱글인 단상이니까 싱글이겠죠. 네. 예. 그리고 선은 두 개. 와이어가 두 개. 그 다음에 선간 전압이 없는 거죠. 한 선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중성선과 선간 전압이 네. 몇 볼트이냐. 아까 저희가 정의해놓은 220볼트를 220볼트. 이제 하시면 되고 또 하나 생성해서 선상 사선식. 이거는 그냥 선상 사선식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네. 이거는 폴이 3개겠죠. 네. 3폴. 3상이니까. 네. 근데 선은 4가닥이어야 돼요. 4선식이니까. 네. 그리고 이게 Y 결선이냐 삼각형의 델타 결선이냐. 3상 3선식일 때는 델타 결선이 맞고 아. 3상 4선식일 때는 Y 중간에 1개 Y 3개 이렇게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선과 맞네요. 네, 선간 전압이 380볼트인 네. 거고 선하고 선 네. 인간 380인 거고 이것도 중성선과 선일 때는 220볼트인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이건 전기적인 그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 네, 부분이고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간편하게 지금 이제 이 선과 선의 전압 그 다음에 선과 중성선의 전압 이 구분만 잘 하시면 그러니까 될 것 같아요. 이게 배선 방식에 대한 네, 정의라고 보면 네,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시고 분전반 스케줄과 그 다음에 로드 컨클레이션 이제 나중에 부하계산 아니 그 분전반 일람표를 뽑았을 때 더하는 방식과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인데 네. 근데 뭐 이거 그대로 사용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오케이 누르시고 일단 이제 준비 작업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패밀리 로드를 해야겠죠. 네. 부하계산에 콘센트 그 다음에 조인트 박스라고 해놨는데 이게 이제 간판용 전원이고요. 세대 분전반이 상가 분전반, 메인 분전반, 그 다음에 전등기, 조명기구 해서 총 5가지 패밀리를 로드하면 되고요. 지금 이제 패밀리는 다 올라왔어요. 지금 일렉트리컬 이퀴먼트잖아요. 네. 일렉트리컬 이퀴먼트. 세대 분전반이네요. 네, 세대 분전반은 여기에 놓을 거고 그 다음에 메인 분전반은 여기에 놓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매입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놓고 벽 안으로 네, 네. 온라인으로 중간을 맞춘 다음에 커버는 튀어나와 있을 거니까 커버 두께만큼 정도만 빼놓을게요. 얘도 전면이 어디인지 한번 3D 뷰로 한번 볼까요? 이쪽에 있겠네요. 네. 높이도 지금 안 맞죠? 네. 지금 전면이 여기네요. 네. 이렇게 여는 거네요. 네. 저희 집에 일반적인, 네, 일반적인 집에 있는 네. 그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잡히네.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고 얘도 살짝 커버 정도만 튀어나오면 되게끔 해서 이게 지금 이제 저희가 내성 규정에 분전반 산단은 1800 이내로 할 것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단면도 봐서 맞춰야겠죠. 네. 단면도를 하나 끊어서 너무 크네요. 10으로 줄이고 단면도 하나 끊어서 한번 볼게요.
지금 상단에서 바닥이 350이니까 네. 1450? 네. 1350, 1800 이렇게 맞춰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저것도 맞춰야죠. 메인 분전반도. 네. 메인 분전반도 가서 얘는 자꾸 단축키가 제가 사용하는 거랑 달라가지고 1500이니까 300만 올리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 과정은 됐고, 이제 이게 지금 선택을 해보면 돼지코가 없어요. 그냥 형상만 있으니까 커넥터를 할 수가 커넥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시면 안 나오죠. 네. 돼지코가 없죠. 그래서 패밀리 편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속성을 한번 줘볼 건데, 일단 메인 분전반부터 할게요. 네. 메인 분전반, 이거는 이제 여기에 보시면 크레이트에 일렉트리컬 커넥터라는 네. 이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형상을 커넥터고, 요건 형상을 만드는 거. 트레이로 뽑고 싶을 때는 트레이 커넥터, 파이프 커넥터, 덕터 커넥터, 그다음에 컨듀 커넥터 이거 달아 놓으면 자동으로 이제 거기에 스냅이 잡히는 거죠. 그렇죠. 네, 스냅 잡히게 하는 거고, 일단은 일렉트리컬 커넥터를 할 거고, 페이스에다가 붙일 거다. 붙였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 생겼죠. 네.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 잘 봐야 될 게, 요게 지금 판넬 컨피그레이션, 콘피그레이션이라고 돼 네. 있죠. 이게 나중에 일람표를 뽑았을 때 어떻게 일람표 형식을 구성할 거냐 그거거든요. 두 양쪽으로 가는데 지그재그인 건지, 양쪽인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아, 한쪽 다운. 이쪽 한번 이쪽 한 번으로 네. 내릴 건지, 아니면 원 컬럼으로 한 줄로 할 건지 이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지그재그는 좀 이상하게 나와요. 아. 저희가 3상을 쓰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쪽씩 내려가는 걸로, 투 네, 칼럼. 두 칼럼 두 번째 거 네. 서킷 다운으로 이렇게 네. 하고, 파트 타입은 판넬 보드로 지금 돼 있죠. 네. 지금 여기 이제 다 됐어요. 그리고 저거를 저때 놓치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커넥터를 다시 해줘야 돼요. 처음에 할 때.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요 커넥터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 지금 보시면 시스템 타입이 있네요. 커넥터 엘리먼트로 돼 네. 있죠. 여기에 로드 클래시피케이션. 클래시피케이션 네, 네. 돼 있죠. 요거에 지금 파워로 해주시고, 여기도 파워로. 분전반으로 할 거니까, 네. 라이팅 아니고, 모터도 아니고, 네. 네, 파워로 파워로. 해줬네. 네. 공조도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파워로 하시고, 요거는 지금 380V를 사용할 거잖아요. 네. 380V 사용하시고, 이 부하는 안 넣어도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집계를 할 거니까. 자동으로 계산돼서 합쳐질 거니까, 얘는 실제로는 얘가 뭔가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다른 것들이 다 계산돼서 오는 집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파워 팩터라고 수용률인데, 네. 보통 수용률을 뭐 어떤 데는 70% 보고, 어떤 데는 뭐 90% 보고, 뭐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일단은 그냥 1로 해놓을게요. 이게 이제 수용률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니까. 네. 자, 그래서 프로젝트 로드 하시고, 덮어씌우기 했어요. 네. 그러면 돼지코가 생기죠. 파워가 네. 예,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요거 지금 이제 이거는 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도 줘야 되겠죠. 네. 들어가셔가지고 똑같이 커넥터 여기다 붙이시고, 얘는 뭐 크게 상관없지만 얘는 여기다 붙여놓고, 그리고 선택해서 폴을, 아까 폴 어떤 걸로 했죠? 원폴로 한것 같은데? 이거 원폴로 한것 같아요. 3폴로 해야 되는데, 3폴로 해야 돼, 3폴로. 3상으로 해줘야, 삼상으로 해야 돼. 3상으로 해줘야지만이 3상이 인식이 돼요. 됐고, 여기에서 이제, 갑자기 이걸 보니까 생각났어요. 쟤는 네, 단상이니까 이게 단상. 맞고요. 근데 이것도 그냥 삼상으로 할게요. 왜 그러냐면 단상으로 했을 때 테스트 해보니까 저게 안 맞아요. 이게 프로그램이 국내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는 폴을 한 개만 쓰면 이렇게 한개한 개씩 이렇게 돼야 되는데, 줄이 안 맞아요. 부하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게
그한 상가 한 개당 저희가 이제 단상으로 보는 기준이 5kg거든요. 네. 5kg 미만일 때는 단상 분전마를 쓰고 그 이상이 됐을 때는 삼상 분전마를 써요. 근데 부하가 5kg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계산해 보면 5kg는 안 나오겠지만 상가에는 뭐 무슨 가게가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네. 그리고 그 어떤 가게에 들어올지 모르니까 전기 수전 받을 때도 좀 높게 받아요. 그래서 삼상으로 일단 잡아놓을게요. 네. 볼트도 380볼트로 네. 세팅을 하겠습니다. 220볼트를 해놓은 이유는 저쪽에 이제 다른 것들, 다른 부하들을 했을 때 이제 280으로 해야 되니까 여기도 파워로 세팅을 하고 오케이 네. 누르시고 이제 오버라이드. 네. 그러면 돼지코가 생겼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분전번 명칭을 넣어줘야 돼요. 네. 여기에 판넬 네임이 여기 있다. 네. 네. 이게 제네럴에 저기 있는 판넬 네임을 사용을 해야지 네. 시스템에서 인식을 해요. 인식되는 네임을 그대로 써줘야 되기 때문에 L-S2-1 번을 해놓고 요거는 M이죠. 네. S2-M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사를 쭉 해야겠죠? 네. 얘는 10번. 손이 많이 가죠, 생각보다.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처음에 이거 그 전기 모델링 하면서 시스템 커넥팅을 처음에 시도한 버전이 네. 2015 버전이거든요. 네. 그때는 이것보다 10배 복잡했어요. 지금은 버전이 많이 올라가면서 시스템 커넥팅에 대한 그게 뭐라고 하면 시스템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컨텐츠 준비하면서 해보니까 엄청 단순하고 만지기 쉽게 지금 돼 있었어요. 전에 저거 전압이랑 저거 정의하는 것도 쉬운 그게 아니었거든요. 되게 복잡했었어요. 예전에. 자, 2번까지 해서 세팅을 다 했고 지금 이제 요걸 선택하고 파워를 누르면 네. 이게 판넬 0 커넥팅 할 때에 나와요. 근데 뭐 할 건지. 동일한 레벨은 안 나오죠. 그렇죠. 같은 레벨은 안 나오고 그 위에 상위 레벨만 나오는 거예요. 화살표가 하나 생겼죠. 네. 전에는 이거 찍고 커넥팅 하려고 이 분전마를 찍었어야 돼요. 그러면 층이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그럼 레벨을 네, 옮겨가서 하든가 아니면 같이 보이게 해놓고 커넥팅을 했어야 돼요. 네. 이거 엄청 번거로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서 이걸 선택하고 파워 누르고 분전망 명칭 네. 이거 자동으로 되죠. 네. 왜 그러냐면 한 개를 이미 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이것만 하면 또 자동으로 돼요. 엄청 편하죠. 이미 얘가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위에 상위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이따가 뭐 콘센트나 아니면 전등 뭐 커넥팅 할 때도 보시면 자동으로 잡아줘요. 자, 10번까지 커넥팅이 됐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부하는 지금 제로겠지만 네. 한번 일람표를 한번 볼게요. 템플릿은 있는 거 사용해서 자, 보세요. 1번부터 10번까지 부하 용량은 아직 뭐가 집계된 게 없기 때문에 안 나오지만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전에 말씀드렸던 건 상위 RST 저희 이제 국내는 ABC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RST라고도 부르긴 하지만 네. 이 상과 그 다음에 뉴트럴 N까지 있는 상태에서 결선이 되고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여기가 빈칸이 아닌 이 세 개가 한 개로 합쳐진 상태로 나오거든요. 네. 근데 얘는 한 폴당 한 분전반당 폴을 세 개를 사용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세 개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제가 이질감이 있다고 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것 때문에. 근데 이것도 분명 없이 확인해 보면
분전반 일람표처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제가 이제 이 컨텐츠를 준비하는 시간이 많지는 않았고, 그리고 여기서 한 번에 모든 걸 다 해버리면 네, 그렇죠. 안 되기 때문에. 안 되죠. 네. 그리고 또 너무 복잡하게 이제 또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지금은 맛보기다. 지금 주학에서는 네. 처음이다 보니까 그렇고 그렇죠. 만약 이 부분에 대한 국내 기준에 맞는 커스터마이제이션이 네. 필요하다면 이거는 저희가 다음 네. 더 어드밴스드한 과정에서 그렇죠. 네,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다 커넥팅이 돼서 지금 나온다. 이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전등을 한번 모델링을 해 볼게요. LF 해서 이쪽 모딘가에다가 모델링을 했어요. 그리고 높이를 뭐 실링이 한 2700 정도 되겠죠. 상관은 좀 높으니까 2700에 놓고 이거는 그냥 이제 뭐 실제로 이제 뭐 천장 실링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해야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저희는 부화계산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돼지코가 없어요. 네. 그러면 돼지코를 만들어야겠죠. 네. 패밀리 들어가셔가지고 3D 뷰에서 일렉트리컬 커넥트 하시고 요거는 이제 바로 가시면 돼요. 여기서 원폴 220볼트이죠. 네. 그리고 얘 아까 얼마였죠? 50와트짜리. 50와트짜리. 네. 그러면 50을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한 상짜리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부하 종류를 라이팅으로 해야겠네요. 네. 라이팅으로 해주시고 그러면 끝났어요. 지금 제가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려서 그런지 되게 쉽죠. 네네. 되게 쉬워져서 그런 되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전에는 되게 복잡했었거든요. 그래서 덮어 씌우고 그러면 돼지코가 생기고 스위치도 네. 생겼어요. 네. 그래서 스위치를 라이팅 디바이스 그러니까 스위치를 넣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것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전등과 전열 같은 경우에는 이 레빗으로 설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자, 복사를 그러면 지금 이제 전등을 한실에 대한 전등을 만들었어요. 네. 이것도 그러면 미리 다 해놓죠. 뭐. 탭을 누르면 저게 활성화가 됩니다. 탭 눌러서 그렇죠. 뭐 아마 설계한 사람이 저렇게 막 다 다르게는 하진 않았을 거예요. 네. 저 같아도 그렇게 안 하니까 딱딱 맞아 들어가잖아요. 네. 요거는 좀 다르네요. 어? 제가 잘못 넣었나요? 아니요. 맞게 넣었는데 그런가요? 얘는 좀 다른 그러니까 복사할 때 조금 좀 더 넓은 건가 봐요, 제가. 그렇죠? 일단은 이게 실제로 지금 이게 전등 한 그룹이잖아요. 네. 전등을 이렇게 한 그룹을 선택을 해요. 네. 그럼 한번 보세요. 혹시 다른 게 있나. 그렇죠. 다른 게 들어가 있을 네. 수 있죠. 그래서 라이팅 피스처만 선택을 하시고 네. 그러면 돼지코가 형성이 됐어요. 네. 여기서 그냥 돼지코 누르면 돼요. 그리고 지금 분전반이 이 메인으로 가 있잖아요. 네. 얘를 여기서 중요한 걸 빼먹었어요. 제가. 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을 얘네들을 이거 단체로는 안 되나 보네. 이걸 안 해줬어요. 이걸 해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해줬어요. 이 구분을 안 해주니까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얘가 활성화가 안 됐어요. 이게 지금 근데 다 같이 했을 때는 왜 안 될까요? 두 개 누르면 나오네. 나오죠. 이거 중요한 걸 빼먹었어요. 제가 여기서 이 분전반을 로드 시켜놓고
또 배정 방식을 또 결정을 해줘야 돼요. 아,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 저희가 어떻게 뭘 쓰려고 결정을 해놨는데 안 해놓은 거잖아요. 지금 정의를 안 내린 거잖아요. 여기 있는 이것도 얘는 자동으로 네. 선택이 됐었고 그러면 지금 이제 이걸 다시 선택하면 아마 나올 거예요. 벽을 빼고 네 라이팅 시초만 여기서 판넬을 여기서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것도 파워 누르면 1번인데 얘는 2번으로 바꾸고 진짜 간단하죠. 네 구름만 해주면 네. 돼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바뀌어 있어가지고 이 전 거를 인식을 하고 있어요. 얘가 한번 잡으면 그래서 너무 진짜 너무 편해졌어요. 정의된 거를 재정의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커넥팅 해제하고 다시 바꾸면 돼요. 아니면 바꾸는 순간 터져요, 회로가. 터지고, 그러니까 리셋이 되는 거죠. 터진다고 하면 좀 그렇고. 지금 뭐 다른 게 또 있나? 벽이 하나 잡혔으니까. 그래서 돼지코 눌러서 10번 하면 네. 아까 저희가 메인 잡아놨잖아요. 네. 메인에 지금 보면 부하가 지금 다 나왔죠. 네. 이게 그래서 이게 헷갈린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요게 이 숫자가 네. 요거 거라고 생각되시죠? 네. 아니에요. 얘는 이거 거고 얘는 얘 거예요. 8번 게 이거, 1번 게 이거. 그래서 눈에 잘 안 들어온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높잖아요. 네. 이 아래쪽이. 네. 여기는 이쪽 칸이 다 차 있고 얘는 세 개잖아요. 네. 하나, 둘, 세 개. 그럼 이쪽 거는요? 이제 비상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부하 밸런싱을 하면 이렇게 쪼개지죠. 이상하죠. 이게 국내 이게 좀 안 맞는다는 거예요. 부하 밸런싱을 하니까 RST를 ABC를 다 쓰는데 이게 이름이 다 이상하게 섞여 버리죠. 그래서 문제라 이거죠. 이거 근데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맞춰 드릴 테니까 일단은 네. 직계가 된다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조명기구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전열 설비 조명기구가 보이죠. 네. 이럴 때는 그냥 라이팅 픽스처를 끄는 거죠. 이럴 때는 네, 여기, 네 꺼놓고 자 일렉트리컬 픽스처 일렉트리컬 디바이스죠. 네 디바이스 일렉트리컬 픽스처네요. 네. 콘센트 하고 벽이 있으니까 자동으로 인식이 되죠. 근데 이것도 돼지코가 없으니까 들어가서 돼지코를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네. 이렇게 하시고 이거 단상 네. 그 다음에 이거는 파워, 파워. 네. 이것도 파워. 파워로 하시고 그 다음에 220V 220V 그리고 콘센트 하나당 보통 500 정도 보거든요. 500 정도로 보고 패밀리 로드 그러면 이제 아마 돼지코가 생겼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2D일 때 보이게 하는 그 심벌 네. 패밀리 만들 때 그거 네,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여기 아마 평면 플롭에서 보면 요거 네. 요게 붙어 있으니까 2D일 때 그리고 3D일 때는 안 보이게 뭐 체크를 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든다. 이요 그리고 요것도 해야겠죠. 네. 이건 아까 그냥 이제 조인트 박스 저희가 현장에서 조인트 박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인트 박스. 저 조인트 박스가 정션 박스랑 동일한 거예요. 네, 정션 박스. 네, 일반적으로 정션 박스. 외국 형식으로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부르는 거는 정션 박스고 네. 한국 사람들이 그냥 한국식으로는 조인트 박스라고 아. 그렇게 많이 부르죠. 저는 옛날 사람이라서 아. 되게 어렸을 때부터 이 전기를 하다 보니까 네. 그냥 조인트 박스라는 말이 더 편해요. 네. 근데 원래 정션 박스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네. 명칭이. 네. 자, 시스템의 디바이스 이걸로 해서 지금 심벌만 제가 맞춰놨거든요. 네. 조인트 박스, 그러니까 정션 박스로 네. 이것도 들어가서 바꾸는 걸로 이제 똑같이 페이스에 붙여주시고 이거
파워라고 상 뭐 간판이 그렇게 삼상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거는 한 2000 정도로 할게요. 네. 그래서 오케이. 자, 복사. 네, 요거는 조금 높이를 많이 줘야겠죠. 뭐 한 2m 2500 정도? 2800 정도. 그 건물이 있으면 네. 턱이 나오잖아요. 네, 이게 네. 돌아가는 게 뭐죠? 건물 외형 돌아가는 거? 파라펫이요? 아, 파라펫. 그러니까 단층 자리는 파라펫이 돌고 아니면 네. 이제 벽면이 있는 상태에서 조금 간판은 문보다 높고 네. 그 문 위에 또 이렇게 상가 같은 경우는 통유리로 돼 있잖아요. 아, 지금 이 도면 보면 유리로 돼 있고 유리 위에 콘크리트에 간판을 붙이잖아요. 네. 그래서 높이를 좀 많이 줘야겠죠. 네. 그래서 복사 그냥 쭉 할게요. 네. 네. 그리고 콘센트는 유사 작성으로 벽을 인식해 주면서 작성을 해야 돼요. 전등처럼 저게 안 돼. 네. 이거 룸 두 개만 할게요. 네. 네. 됐죠. 그러면 똑같이 선택을 해서 아 요게 한 회로죠? 네. 세 개가 한 회로니까 세 개 선택하고 세 개 선택됐고 되짚고 나왔죠. 네. 그리고 분전반 아까 10번을 선택했으니까 마지막 걸로 가니까 네. 1번 네. 그러면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기로한다. 네. 이거랑 거의 흡사하게 됐죠. 네. 네. 그 전에 이제 저한테 한번 질문하신 적 있잖아요. 와이어 수량 산출을 네. 할 수 있냐. 그거는 물리적으로 모델링을 해야 컨듀잇 모델링과 그걸 해야지만이 가능하다. 네. 이건 시스템 내부적으로 그냥 연결이 돼 있는 것만 보여주는, 네,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네. 여기 일렉트리컬을 눌러보면 이렇게 연결되고 이 분전반을 귀로 했다. 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그 로드 네임을 지금 R1이잖아요. 네. 여기에 로드 네임을 R1 적어요. 그리고 R2가 또 따로 있다. 요거는 데지코를 하고 분전반 1번 됐고 요거는 로드 네임을 R2 죠? 근데 프레임이 이게 지금 30에 20이거든요. 이 한 개에 대한 프레임이 네. 요것도 지금 잡아줬어야 되는데 요거 저 프레임이라는 게 레이팅이 네. 그러니까 저희가 차단기가 암페어 프레임, 그 다음에 암페어 트림이 있어요. 아, 네. 외형 케이스의 네. 그 크기, 네. 그 다음에 얘가 몇 암페어 이상이 됐을 때 과절률일 때 트립 시킬 건지. 그래서 암페어 프레임, 암페어 트림, AF와 AT. 요거는 AF, 요거는 AT. AT. 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그 15암페어 기준으로 회로를 구성을 하거든요. 네. 아까 500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500, 3개. 그래서 15A. 이걸 계산해보면 15A보다 훨씬 적게 나오지만 15A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0에 20짜리를 쓴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전등 설비에 여기 지금 다 저희 했죠. 아 이거 네. 큰일이네. 이것도 바꿨어야 돼요. 원래대로 하면. 아 이거 저희가 다 했나요? 한 개만 하지 않았네? 다 했죠? 다 했어요. 여기서 이 부분 들어가서 여기도 회로 로드 네임을 L1으로 해주고 30 이걸로 바꿔놔야지 분전반에 있는 차단기가 30에 20짜리로 인식이 돼요. 이렇게 하고 요 옆에 룸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어차피 여기까지? 지금 근데 네, 저희 두 개만 하기로 했으니까 네, 여기서 얘도 L1 그리고 30 자, 됐고 전열에 그 다음에 요거 S1 해줘야겠죠. 요거 되짚고 파워는 S1 그 다음에 1번 그 다음에 요거는 요것도 계산하면 20A가 안 나왔으니까 안 넘어가니까 그랬겠죠. 요게 18A 여기 계산돼서 나와요. 지금 네. 18A 그래서 20A로 하시면 되고 네. 자 요것도
스테디코하고 S1 하고 판넬은 2번 2번 다음에 30 그리고 판넬 2번 돼 있고 R1 R1인가요? 네. 네 R1 다음에 30 은근히 이게 인력 소스가 많이 들어가죠. 생각보다 그렇죠. 네. 그냥 단순 모델링이 아니다 보니까 네. 일일이 이걸 다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게 좀 이제 인력 소스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요 지금 LS2-1번 요 네. 분점반 일람표를 한번 볼 건데 네. 눌러서 그냥 템플릿 열어볼게요. 그러면 L1 R1, R2, S1 그래서 ABC-A 이런 식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거고 지금 이제 20A짜리 트립이고 요게 아까 말씀하셨던 네, 네. 그 다음에 여기 프레임을 놓고 싶으면 여기다 이제 추가하면 돼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삼성 어디서 오는지 프람은 LS2M이고 지금 얘 이름은 1이고 1이고 그다음 삼상 사선식에 3폴의 사선식 그리고 메인 요 이게 레이팅이 메인 MCCB 레이팅이 이거는 50A 50A 정도 될 것 같아요. 50으로 적어주면 이게 50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라이팅 부하가 얼마인지 파워 부하가 얼마인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집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각 상별로 지금 전류가 얼만큼씩 사용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LSM에 이런 식으로 아까 지금 510이잖아요. 네. 1번이 네. 1번이 요거 5100 네, 5100 총 토탈 5100인가 ABC 이게 그래서 좀 헷갈린다는 토탈 거예요. 토탈 커넥 쪽에는 이게 상별로 600 아니에요? 상별로, 예. 상별로 돼 있어서 그래서 이게 헷갈린다는 거죠. 얘기는 이게 요거 요거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 요거 요거. 근데 국내에는 그냥 합치거든요. 합쳐가지고 합친 게 저기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 그러니까 국내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는 거죠. 이게 잘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외국 타입으로 돼 있어서 그런 건지는 확인해 볼 필요성은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네, 조금 어렵다. 이건 한 300 정도? 네, 300으로 해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부하 집계가 되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네. 일단은 이제 이 템플릿을 조금 바꿔볼 건데 네. 암페어 프레임이 있으면 좋겠죠. 네, 네. 트립 전류도 있고 암페어 프레임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부하 전류를 알면 좋겠죠.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좌우의 칸에다가. 네. 그거는 이제 이 매니지에 판넬 스케줄 템플릿이라는 게 있어요. 분점번 일람표 네. 템플릿. 그래서 이걸 관리하거나 에딧. 아니면 수정하거나 하거든요. 제가 지금 이거를 쓰고 있어요. 네, 맞아요. 이거 사용하고. 네, 브랜치 판넬 2번은 타입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열면 지금 이제 어떤 값들이 부하 로드 네임이 여기에 들어가게 돼 있고 트립 레이팅 들어가게 돼 있고 폴 개수랑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를 선택을 하고 인서트 컬럼 왼쪽으로 한 개 추가했어요. 추가하고 이걸 좀 더 이제 크게 하면 좌우로 생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일단 그 파라메타 값을 어떤 거를 쓸 거냐 프레임이 여기 있죠. 네. 네, 프레임을 넣겠다. 그리고 폴 앞에다 갈까? 여기 요 이 암페어 트립 전류 뒤쪽에다 할까요? 아니요, 무서. 여기 트립 전류 여기 실 부하 전류. 네. 그거는 여기 옆에다가 폴 옆에다가 네, 네. 왼쪽에다가 하나 넣어서 이것도 여기를 선택하고 ADD 파라메타에서 어퍼런트 커런트 네. 이거를 해주시면 암페어가 들어가요. 아. 그래서 이렇게 좀 칸을 이제 맞춰줘야겠죠. 이 정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요거 해서 이게 선이 지금 네, 네. 아웃사이드랑 인사이드. 인사이드로 네. 가는 선 네. 얇은 선으로 해서 추가 해야지만이 이게 다
여기 맞게 들어가겠죠. 네. 피니쉬 하면 프렌치 2번 됐죠. 바텀이에요. 네. 이것도 아마 한번 바꿔줘야. 그래서 30에 20짜리 차단기, 그리고 실제 부하전류는 얼마인지. 그럼 저 부분도 네. 그 한글로 다 바꿀 수가 네, 바꿀 있겠네요. 수 있어요. 네. 아까 그 템플릿 그렇죠. 에디터로 네, 가서. 거기 가서 다시 한번, 그러면 한글로 한번 해볼까요? 되는지. 저도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보고 싶네요. 아니죠, 이게 아니었죠. 이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매니저에서 들어가서 두 번째 거 여기에 되네요. 이거를 부하 전류하고 페어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는 AT, 요거는 AF 했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칸을 좀 줄여서 이거를 좀 넓게, 그죠? 그다음에 극수 한글로 할까요? 극수 해서 폴 수량 나오게. 그 에디 폰트도에서 이거는 다 가운데로 맞춰주면 네, 돼요, 나중에. 부하 명칭 회로 하고 여기를 에디 폰트 버티컬을 미디움 미디움으로 하고 여기도 센터로 센터. 폰트 네, 여기가 볼드 처리되어 있는 게 있고 안돼 있는 게 있어서 어디요? 에디 폰트로 가서 네, 볼드 처리로 다 네, 아 두께 누르시면 돼요. 굵은 선아 굵은 그걸로 나오게. 네. 네, 아까 네. 됐네요. 네. 그렇게 해서 조금 줄이시죠. 네. 그러면 저장 한 다음에 체인지 네, 템플릿 해요. 한번 확인만 해주시면 이렇게. 그 이게 아마 요것도 가운데 가능할 것 같아요. ABC도 어떻게 하면 될것 같은데. 네, 저 그리고 저 값도 네. 왠지 모디파이가 가능할 것 네. 같다라는 생각이 생각이 좀 들긴 네, 하거든요. 저도 들긴 해요. 네. 이거는 다음에 이제 뭐또 기회가 주어져서 저한테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한번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많은 걸한 번에 다 하시면 안 네, 되니까. 그렇죠. 이것까지만 해도 꽤 네. 많이, 네. 시스템 커넥팅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템플릿 추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전열, 전등, 분전반에 대한 뭐 전기 속성 부여하는 방법,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하여튼 저도 이 부하 계산하는 부분은 되게 관심은 있었지만 그 개념이 좀 있어야지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전기 관련한 그런데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신 걸 기반으로 해서 손은 좀 많이 가지만 그래도 각각의 그 실별 분전반에 대한 부하를 계산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좀 쉽게 활용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등이나 전열, 그다음에 뭐 동력 쪽도 한번 연구는 해봐야겠지만, 실제로 그 레비드에서 모델링 하는 거를, 그러니까 설계죠, 설계. 설계하는 거를 한번 진짜 기회가 돼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러면 네. 되게 좀 재밌는 그렇죠. 프로젝트가 좀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적당한, 그 적당한 네, 사이즈의 그렇죠. 그 매뉴얼로 했던 걸 기반으로 해서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해보는 그렇죠. 거가 예.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비교, 실제로 이제 설계사에서 부하 계산한 거랑 시스템에서 계산, 같은 룰을 적용해서 비교 한번, 계산된 거 비교해 보는 그러니까 것도, 국내 기준으로 해서 그 얼마만큼 흡사하게 나오는지 네, 아니면 동일하게 그렇죠. 나오는지 아니면 좀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가 한번 이루어지면은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이 콘텐츠 촬영을 하게 됐는데, 한 가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보다 더 훨씬 더 뛰어나시고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이런 기회를 얻어서 설명을 해드린다. 그렇게 좋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저 충분히 되게 좋은 컨텐츠가 나온 것 같고요. 더군다나 전기를 뭐 설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대표님보다 더 실질적으로 대표님께서는 지금 빔 데이터와 그다음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전기에 대한 지식과 이거를 겸해서 그두 가지를 다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주신 거잖아요. 네, 네. 각각의 분야에서는 뭐 그 또 거기에 따른 전문 분야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여태까지 이런 콘텐츠는 없었기 때문에 네, 저는 되게 좋은 콘텐츠가 이번에 나온 것 같고요. 전기 설비 부분도 항상 관심은 많이 있으셨는데 이 부분이 어디까지 구현이 가능할까라는 퀘스천들을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저희가 가이드를 드릴 수 있는 답은 좀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 설비도 충분히 BIM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런 부하계산서부터 시작해서 모델링서부터 레이아웃 구현까지 가능하고 또 수량도 하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다 설명을 한번 드려봤는데요. 네,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설문조사 링크가 있는데요. 설문조사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사은품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영상 컨텐츠를 올리는 저희 입장에서는 구독과 좋아요가 굉장히 많은 힘이 되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